빌립보서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의 기쁨입니다. 빌립보에 보낸 편지는 누구의 이름으로 쓰여진 것입니까? 바울과 디모데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바로원의 알마드말을 넣으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무엇이니라. 1장 8절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누구에게 편지합니까? 모든 성도, 감독들, 집사입니다. 1장 1절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5번입니다. 바로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무엇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29.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6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는 말씀은 빌립보서 몇 장에 나옵니까?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7번요. 바로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무엇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본체시나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빌립보서 2장 6절이죠. 빌립보서 3장 2절에서 삼가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3장 2절을 보겠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개 행악하는 자 몸을 상해하는 일.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끝으로 형제들에게 무엇들을 생각하라고 합니까?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참되며 경건하며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덕 기림. 바울이 속한 지파는 어딥니까? 베냐민 지파. 5절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빌립보 교회가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쓸 것을 제공하기 위해 보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에바브로디도. 빌립보 교회가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쓸 것을 제공하기 위해 보낸 사람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2장 25절입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12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라는 구절이 나오는 신약 성경책은 무엇인가? 빌립보서 4장 11절로 12절입니다. 골로새서로 넘어갑니다. 골로새서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만물의 어뜸이신 그리스도입니다. 만물의 어뜸이신 그리스도. 골로새 교회는 누가 세웠습니까? 에바브라입니다. 에바브라 기도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얻은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바로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무엇과 무엇에 이르게 하시며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 그래서 1장 11절입니다. 8절,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렇게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견딤과 오래 참음이죠.
견딘바 우리 참을. 바로 안에 알마주 말을 어시오. 그가 우리를 허감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에 무엇으로 옮기셨으니 아들의 나라며. 1장 14. 그가 우리를 허감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아들의 나라. 5번요.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무엇이시오. 모든 무엇보다 먼저 나신이시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시니. 골로새서 1장 15절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시니 바로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그의 몸, 그는 몸인 무엇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교회의 머리죠.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어뜸이 되려 하시며 교회의 머리시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는 표현이 나타나는 서신은 어디입니까?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8번 문제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되기 위하여 무엇을 옷 입어야 합니까? 골로새서 3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9번 문제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마뉴시오 마뉴 안에 계시니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 서신은 무엇입니까? 골로새서입니다. 3장 11절이죠. 골로새서 3장 11절입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마뉴시오 마뉴 안에 계시니라. 10번 문제입니다. 골로새서에서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 장은 몇 장입니까? 3장 14절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비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11번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은 15절이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12번 문제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는 말씀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골로새서 3장 17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골로새서에서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바울과 함께 종이 된 사람은 누구입니까? 두기고입니다. 37절요.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여기까지가 골로새서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입니다. 1번 문제.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디에 편지합니까?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입니다. 1장 1절이죠.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2번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너희의 무엇의 무엇과 무엇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1장 3절입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믿음 역사 사랑이죠.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입니다. 3번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바울은 누구와 함께 편지를 씁니까? 실루아노와 디모데입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4번 문제.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서 너희가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바울이 말한 성도는 누구입니까? 데살로니가 교인입니다. 2장 19절이죠.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5번 문제. 바울은 어디에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었는가? 아덴입니다. 3장 1절로 2절이죠.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라는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4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7번 문제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주님이 강림하실 때 살아남은 자가 어디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는가? 4장 17절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공중이죠. 8번 문제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주의 날에 관한 언급은 몇 장에 나옵니까? 5장 2절입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 9번 문제. 바로원의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무엇하라? 화목하라. 5장 13절입니다.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10번 문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주의 재림의 시기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장은 어디입니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비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11번 문제. 바로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무엇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데살로니가전서 19절로 22절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예언입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마라. 12번 문제죠. 바로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또 형제들아, 너희를 무엇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무엇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무엇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어떤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14절이죠.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권계하며 권하고 훈계하는 거겠죠. 이게 권하고 훈계하는 거. 데살로니가 후서로 가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발신자는 누굽니까? 바울, 실로아노, 디모데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 말 것을 교훈한 서신은 어디입니까? 후서 2장 2절이죠.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바로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무엇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안식입니다. 1장 7절입니다.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다. 안식으로 갚으신다. 환난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는데 무엇으로 갚아주냐? 갚아주는 방식으로 안식이 있습니다. 안식. 4번 문제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라고 말한 곳이 어디입니까? 데살로니가후서 2장 15절입니다.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5번입니다. 바로 안에 알맞은 말을 하시오. 주는 바로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밉보사입니다. 또 3장 3절이죠. 주는 밉보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6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은 데살로니가후서 몇장몇 절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3장 18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7번이요.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라는 바울의 가르침은 어디에 나옵니까?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입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자, 이렇게 해서 후서까지 다 끝났습니다.